형벌이 100g의 식이섬유 함유량은요, 21g으로 백미와 식빵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는요, 보리를 오곡지장으로 예찬하고 있는데요, 곡류 중에서 으뜸이다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이제는 점점 날이 더워질 텐데요. 날이 더워질수록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요,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탈수를 막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이며 뜨거운 물이 쉽게 나오니까 그렇게 마시고 계시지만요, 이전에는 큰 주전자나 솥에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끓여서 옛날 유리로 된 오렌지 주스병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공원이나 유원지에서는요, 냉차라고 해서 보리차에 얼음을 넣고 한 잔에 10원씩 팔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요즘이야 곳곳에 편의점이 있어서요, 차가운 생소를 사 먹을 수 있었겠지만요, 예전에는 물도 모두 싸가지고 다녔고요. 그때는 마오병이라고 해가지고 보온병에 담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행은 돌고 돈다고 요즘 다시 보리차를 마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리의 특유한 구수한 맛이 있어서 맛도 음미하고 다양한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보리차의 효능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는요, 예전에는 가난의 상징으로 많이 인식되었었죠. 아무래도 쌀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자주 먹으면 방귀나 뀌게 하는 곡물로 여겨져서요, 천시했던 곡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혼식을 장려해서요, 예전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선생님께서 도시락을 직접 확인하시는 일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요, 비만을 비롯하여서 변비라든지 당뇨, 고혈압, 심지어는 암 환자에게 두루 권장되는 건강식이 되었습니다. 보리의 이러한 효능은요, 보리 자체가 식이섬유 덩어리여서인데요. 통보리 100g의 식이섬유 함유량은요, 21g으로 백미와 식빵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식이섬유는 금세 포만감을 주어서 숟가락을 일찍 내려놓게 하는 데다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보리를 오곡지장으로 예찬하고 있는데요. 풀이하자면 곡류 중에서 으뜸이다라는 뜻입니다. 보리는 알이 배열된 열의 수에 따라서 2조맥, 2줄 보리라고도 하고요, 6조맥, 6줄 보리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다 자란 뒤에 껍질이 알에서 붙어 있으면 겉보리, 알에서 껍질이 잘 분리된다면 쌀보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은 대부분 쌀보리입니다. 맵쌀처럼 차진 찰보리와 찰기가 없는 매성보리로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찰보리엔 매성보리보다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보리차의 효능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혈압 안정과 콜레스테롤 감소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보리가 이로운 것은요, 보리에 든 다당체인 전분과 식이섬유가요,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칼륨이 고혈압의 유발 원인인 나트륨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보리는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미국 몬태나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보리가루로 만든 머핀이나 빵이나 케이크를 매일 3회씩 6주간 먹였더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적으로 15%나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보리로 만든 식품을 드시기만 했는데도요, 그 수치가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보리에 함유되어져 있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담즙에서 분비되어지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비염은 알아보신 분들만 아시는 정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바로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특히 기온차가 심할 때나 환절기 때 심하게 나타나죠. 이때 보리차를 드시게 되면은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발효 보리씨 추출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코막힘, 두통, 콧물 등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보리는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보리는 식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보리밥을 드시게 되면은요, 흰쌀밥을 드실 때보다도 식후 혈당 변화가 적다라는 뜻으로요, 보리의 GI 지수는 50에서 60으로 백미보다 낮습니다. 보리차는요, 자연스러운 단맛에도 불구하고요, 당분이 극히 적게 들어있고요, 몸의 인슐린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관여하는 기능성 물질이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요, 설탕이 든 음료 대안으로 선택하시게 되면요, 건강도 챙기면서 당뇨도 잡아주는 이중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실수록 물을 좀 많이 드셔야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보리차의 효능은요, 항산화 작용입니다. 보리차에 함유되어져 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은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체내의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요, 각종 질병과 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요, 심지어 우리의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켜서 암까지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대인들에게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은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보리차인데요. 보리차에 함유되어져 있는 트립토판은요, 멜라토닌 수치를 높여주는 아주 우수한 수면 보조제가 되기도 합니다.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보리차에 함유되어져 있는 여러 화합물은요,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숙면을 도와서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면역력 향상인데요. 보리차에는요, 면역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펩타이드와 활성 단백질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면역 강화제인 베타글루칸과 아리비녹실란이 있어서 골수세포와 백혈구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이 다양하죠. 다음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에는요, 비타민을 비롯하여서 미네랄과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면서도요, 반대로 열량은 매우 낮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쉽게 변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현미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보리밥도 챙겨 드시고 보리차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도 보리는요, 탈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보리의 철분과 구리는요,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티아민과 나이아신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보리는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은 물론이고요,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죠. 보리하면 이것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뇨작용입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보리차는요, 이뇨제로 사용될 만큼 소변 생산 촉진에 도움이 되고요, 요로 감염에 대한 치료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보리차도요,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리차는요,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만, 보리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냉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장복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잠깐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장복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은 보리 티백으로 간편하게 우려 드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티백은 일회용으로만 사용하셔야지 한번 우려 놓았다가 다시 우려서 드시게 되면요, 그동안의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요, 물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흡착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도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 자주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리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